어디를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것도 다 뭐죠? 안전이 기반이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직? 인명사고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접촉사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너무? 항공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네. 그 뭐 UAM의 가장 중요한 뭐 이건 일반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항공기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이나 뭐 제주도 가실 때 비행기 안 타시나요? 비행기 타시죠. 타죠. 가야죠. 외국 걸어갈 수는 없죠. 비행기 예. 타고 어떻게 불안하신가요? 가끔 불안해요. 아, 저는 가끔 이게 마지막 여행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예. 하지만 이 우리가 이제 여객기 수준, 여객기 수준의 안전성은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냐면은 고장이 일어나는 확률을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갖고 갑니다. 역시 이과 맞으시네.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네. 10의 마이너스 9승의 예. 뜻은 뭐냐면은 10의 9승 비행시간 동안 네. 한 번 이하의 어떤 치명적인 에러가 생기게 이게 도심항공에 쓰이는 거는 똑같은 여객기와 똑같은 10의 마이너스 9승의 안전도를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망자가 생기는 것보다 이런 여객기 수준의 안전도를 갖고 있는 데서 사고가 생기는 게 250분의 1. 250분의 1.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남아 있지만 충분한 안전성을 갖고 개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부들부들 떨지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UAM 혁신 기술 맞고요.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 될 겁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도 예. 예, 5년 전에도 5년 후에 상용화 될 거라 그랬고 예. 지금도 한 3, 4년 남았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250분의 1의 사고 안전은 하면 할수록 더 안전도를 높여야 되고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뭐 100배 더 안전의 요소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나 본데 이걸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놓치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책 읽기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영화, 지금 아직은 UAM은 영화, 유튜브, 컨셉 동영상에서 많이 만나시죠. 자율주행차는 일단 그 완벽하진 않지만 물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나온 걸 가지고 도로에서 유무인의 운전자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거를 더 이 자율주행차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UAM 맨땅에 헤딩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자율주행차입니다. 야, 맨땅에 헤딩 나왔습니다. 예, 맨땅에 헤딩. 황 박사님께서 공격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 자동차 운송에 당연히 사고가 있고 사망자 많고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래 교통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사실 항공의 안전이 자동차에 비해서 크게 지금이지 못하지 않은 것은 비행 대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래요. 하루에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움직이는 자동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주인공이 되려면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하늘 전체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그건 안전도가 치명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아까 10의 마이너스 9승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 서울 시민이 천만 명인데 그럼 10의 7승이죠? 그럼 그걸 곱해버리면 벌써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바로바로 되세요? 아, 그럼요. 이렇게 이게 주인공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만 UAM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아 잠시만요,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우리 한사람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뭐 10의 마이너스 9승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아니알드 마넷 박사가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했을 때 뭐 단순하게 사고가 몇 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탑승객 몇 명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몇 명당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하셨는데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항공사고로 사고가 나신 분은 790만 명당 한 명입니다. 790만 명당 한 명이에요. 뭐 몇 명이 탔는지 상관없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00명당 한 명입니다. 노멀라이즈가 된 결과로 볼 때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항공이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발이 땅에 안 닿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사고의 확률은 훨씬 더 낮다. 그럼 UAM과 항공은 다르지 않느냐? 뭐 UAM 시작한 지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은 기본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보도 훨씬 그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UAM 출발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항공 기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훨씬 빨리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저도 공격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격 아니었습니까? 쭉 공격하셨는데. 아니었고 하늘에는 자전거도 없고요. 네. 보행자도 없습니다. UAM끼리 통신하면서 안전하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상에는 정말 그 센서로도 막을 수 없는 툭툭 튀어나오는 자전거, 보행자, 심지어 길고양이, 강아지까지 막 끼어들거든요. 아무리 360도 레이더, 라이더 센서로 하더라도 정말 이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는 것, 만약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뒤에 오는 비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보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되나요? 아니, 그럼요. 시작하세요. 예. 아, 지금까지 통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UAM이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전혀 구현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체계거든요. 도심을 이렇게 채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전의 항공기와 자동차 운송의 어떤 사고율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심 전체를 네. 네. 말씀 듣고. 아, 저희는 좋습니다. 아, 이런 먼저, 치열한 얘기 좋은데. 먼저 말씀하시고요. 예, 도심 전체를 이제 그 어떤 나르는 기계들이 채우는 상황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길에서 예를 들어 뭐 자전거 이렇게 나오는 듯이 하늘에는 뭐 비행할 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새. 그다음에 뭐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단거리로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인 항공 운송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도심은 전혀 다른 항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 사이 바로 그 옆을 항공기가 날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 아마 그거는 분명히 규제가 가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안전의 문제는 지금 이미 우리가 이런 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전혀 대응 이미 충분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다. 이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 운전의 안전과 경험은 100년 이상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오고 있는 분야다. 거기에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안전도를 더 높이겠다. 이것이 우리의 컨셉입니다. 죄송한데 영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같이 영입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네. 형 박사님께서 네. 예, 그 분을 못 참고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네. 예, 예. 아니 뭐 분낼 것도 없고요. 예. 너무 자명한 사실이어서. 예, 예. 아, 저희 한 수석 설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뭐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그 개념이 아니고 1903년 라이트 브러더스 이후로 우리가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운영한 역사가 120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제가 아는 그 형제분들 만난 라이트 형제. 맞습니다. 짧게 지나가서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 라이트 브러더스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라이트 형제. 예. 그래서 120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갖고 설정된 항공기의 안전성 기준. 그 경험과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그 도심에서 운항하는 거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UAM을 운영하는 고도가 뭐 빌딩 사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300에서 600m의 고도를 갖고 그 고도 안에서 우리가 회랑을 설정해서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바뀌어진 환경에 따라 환경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항공기의 안전성 헤리티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자율주행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휴먼 에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항공기에서도 자율비행,
자율비행을 하는 기술이 당연히 있습니다. 똑같죠. 네, 휴먼 에러를 없애기 위한 자율비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자율비행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성숙도를 갖게 되면은 그 조종사석에도 그 승객을 태워서 승객을 한 명 더 태워갖고 그런 자율비행, 휴먼 에러를 줄이는 자율비행의 기술이 적용된 그런 또 UAM이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네. 자동차처럼 UAM도 역시나 자율주행으로 예.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아니고 우린 비행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큰 차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율비행이네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자율주행 차에서도 이제 에어백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시스템을 이중화시켜서 안전화를 할 것인지 점차 높아지는 안전도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80km 이하, 80km 시속 이하로만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밤에는 어떻게 인지할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3단계 수준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운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미하일 슈마허 같은 사람도 있고 예, 예. 굉장히 뭐 나이가 많으신 분, 뭐 초보 운전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평균적인 운전자에 비해서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더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좀 봐요. 사고를 100% 완전히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가피한 사고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더 잘할 거냐 기기가 더 잘할 거냐 그냥 평균적인 운전자를 생각하면 자율주행차가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UAM이 이제 그리는 어떤 굉장히 아주 꿈 같은 미래 이제 그것이 상당히 현실화 되려면 결국 거기에도 무인 기술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율주행차의 그 기술의 안정성 문제는 UAM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날아다닌다는 거에서 오는 위험성 그게 더 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위험성 묻고 그렇죠. 날아다니는 위험성 맞습니다. 더블로 가. 네. 예. 간단한 질문 하나. 네. 네네. 간단한 질문. 예. 간단하게 안 하실 것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예예예. 예, 예. 자율주행 쪽에 아까 뭐 다양한 그 상황. 그게 무슨 숫자나 계량적으로 뭐 신뢰도가 뭐 99.9% 뭐 999% 뭐 이런 어떤 그 신뢰성 목표 뭐 이런 게 혹시 설정이 돼 있나요? 아, 수치로 표현을 해주실 네, 수 있으시네요. 네, 계량적으로. 네. 대적할 만한 수치. 네. 잠시 문과생들은 네. 귀를 가려주시고요. 귀를 막아주시고 이과생들의 시간입니다. 예.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항공사고는 이제 굉장히 그렇게 10-9승 이런 숫자를 하는 것이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길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상황은 사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고 0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나은 실력의 주행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